필자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위 세 가지 요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주식농부로 투자해오며 결론 지은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3요소는 매우 분명하다. 첫째,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자기 회사라고 여기는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난다. 또한 조금 오르고 내린다고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의 저력만 바라보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편리한 매매 도구 덕에 손가락만 움직이면 주식을 쉽게 사고팔 수 있다. 기준을 갖지 못하면 뇌동매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주가를 자기 편의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소위 세력의 병졸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비교해보고 가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잘 나오는지 시범삼아 써보기도 한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여러 곳에 들러 정보를 취합하고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거나 시승해보는 등 발품을 판다. 그런데 유독 주식을 살 때만 충동적이고 무모해진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손쉽게 매수 버튼을 누른다. 투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다. 자신이 선택해놓고서 누구에게 속았느니 당했느니 하소연에선 곤란하다. 둘째, 자신이 투자한 회사와 끊임없이 동행하고 소통해야 한다. 시간에 투자하라고 했다고 해서 매수하고 무작정 묵혀놓는 것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다. 회사와 소통하며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운영되는 전반을 파악하고 혹시나 닥칠지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소통하며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듯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다 보면 투자자의 역량도 점차 강화되어 앞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시장조사 데이터나 업계 정보지 등을 통해 주변을 넓게 훑어본다. 경쟁사를 통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지배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한다. 경쟁업체로부터 나온 정보는 매우 유용하다. 맹렬히 추격하는 2등 업체는 1등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더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주 접촉하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며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자로서의 기본 태세인 동시에 투자의 기간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다. 셋째, 여윳돈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5년 이상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의미다. 묶인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윳돈이 아닌 급하게 써야 할 돈, 혹은 빚을 내어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공포감이 더 커진다.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심적 압박감도 더 커진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성과와 동조화를 이룬다. 결국 기업의 성과에 수렴한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모든 종목이 골고루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올라간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잡음과 윤색이 덧붙여지며 주가는 상하 진동을 그린다.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로 인한 수급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변수를 극복하며 주가가 기업 가치와 만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를 시작할 목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처음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투자할 돈부터 떼어놓고 생활해야 한다. 쓰면 없어지지만 투자하면 늘어난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시감자를 먹지 않는다. 시감자 한 포대로 당장 몇 끼의 허기를 채우고 나면 이듬해 농사를 지어 얻게 돼 수십 수백 포대의 결실을 포기해야 한다. 종잣돈도 이와 같다. 아끼면 어디서든 돈을 모을 틈새는 있다. 나는 이왕이면 누구나 평생 한 개 기업에 대주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시가총액 1000억 원의 기업이라면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50억 원이 필요하다. 엄청난 액수이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꾸준히 성장하고 배당을 주는 기업을 공부하면서 성장주기 사이클에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 나도 처음 30억 원 정도가 모이기까지는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고 맹렬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돈이 모이는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눈을 뭉치고 굴려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기까지는 힘이 든다. 하지만 눈덩이가 커지면 몇 번 굴리는 것만으로도 금세 더 커진다. 스노우볼 효과다. 물론 도중에 몇 번 삐끗하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연구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필자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위 세 가지 요소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은근히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투자 절대원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